아이폰 13 시리즈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공식 판매됩니다. 일주일간 사전 예약은 흥행이 마감된 모습인데요. 아이폰 13 국내 공식 출시 첫날 그 현장을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전 예약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가 오늘부터 통신 3사 온라인과 오프라인몰을 통해 공식 판매됩니다. 지난달 15일 출시된 아이폰 13은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고객과 일반 고객 모두 오늘부터 개통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K텔레콤은 1차 예약 판매 물량이 공식 온라인몰에서 9분 만에 동났고 2차 때도 일부 인기 모델은 5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쿠팡 등 일부 사이트에선 통신사 연계 상품뿐 아니라 자급제 상품이 단 몇 분 만에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 가로수길 오프라인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오늘도 이 매장에 많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0대, 30대 고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직접 아이폰 13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사들도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애플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고 전략 매장에선 아이폰 13의 새로운 기능을 안내하는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KT는 1년 뒤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이폰 및 애플 주변 기기를 모두 케어하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을 연계한 혜택을 내놨습니다. 다만 최근 아이폰 13 물량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구매에 나서면 개통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